안녕하세요. 초록수민입니다. 식물이 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요. 이렇게 보니까 여기 하얗게, 흰 가루이 같은, 병충해가 생긴 것 같아요. 그쵸? 이거 병충해죠? 이렇게 선풍기도 틀어주고 했는데, 이게 사랑초거든요? 근데 사랑초가.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립톱스, 이렇게 물을 못 빨아들여서 제가 한 개만 이렇게 해놨는데, 여기도 이렇게 하얗게 뭐가 생겼어요. 이게 아무래도 이흰 가루이가 옆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 장돌뱅이라는 그 유튜버님 계시더라고요. 거기 보니까 락스랑 그 뭐야, 가글을 이렇게 한 컵씩 넣어주면 얘네들 병충해가 없어진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요거 지금 흰 가루이가 발생해서 저 락스랑 가그린을 한 컵씩 넣어서 이렇게 한번 뿌려줘 볼게요. 그러니까 락스 넣으면 얘네들 살균이 돼서 없어질 거는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. 우선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. 여기 그 가그린 락스를 준비했고요. 보니까 병뚜껑 하나 정도씩 넣어주면 되더라고요. 여기 이렇게 1리터 그 음료수 병이고요. 여기다 병뚜껑 하나씩 넣어서 흔들어서 분무게로 뿌려줄게요. 지금 이건 락스입니다. 장갑을 끼고 하는 것이 좋겠죠? 저는 마음이 급해가지고. 그리고 요거는 가그린입니다. 가그린을 병뚜껑에 거의 요만큼 넣었어요. 요만큼이요. 3분의 1 정도요. 그래서 지금 물통에다가 제조한 그 액을, 락스랑, 가그린 액을 넣어가지고요. 식물에 뿌려줄 거예요. 제가 방금 그 화면을 정지시키고 냄새를 맡았는데요. 그렇게 그 락스나 가그린 냄새가 나지는 않아요. 그 뚜껑 그한 개씩 이렇게 넣는데요. 이렇게 독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라도 식물이 죽을까봐 걱정은 되거든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뿌려서 흰 가루이병이 괜찮아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다른 식물들은 없거든요. 그래서 요 아이들만 있어서 이렇게 너무 많이 뿌리는 것은 아닌가 또 걱정이 되네요. 이렇게 뿌린 다음에 요 위에 병충해 된 거를 한번 요렇게 잘안 보였네. 요렇게 문질러 가지고요. 금방 깨끗해지네요. 아직 흔들리는 게 얘가 물을 줘도 흡수를 못하고 뿌리 활착이 안된것 같아요. 지금 사온 지한두 달이 됐는 한 달, 한달 정도 됐는데 이게 좀 걱정이네요, 얘가. 뭐 얘는 이렇게 흰 가루이 있던 곳을 이렇게 문질러서 없어지게 이렇게 그 락스물을 뿌리니까요. 잘안 보이네요. 이렇게 시들시들한 게병 때문인지를 모르고 계속 물을 줘가지고 우선 선풍기를 틀어줘서 말리겠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볼 거고요. 그 며칠 전에 이 백봉이요, 저는 이제 후두둑 후두둑 떨어져서 어느 정도 떨어지고 살줄 알았는데 요거 하나는 요렇게 까맣게 고사가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안녕 하나 싶은데 아직 뭐 하나 대가 남아서 한번 살려보고요. 정말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. 왜 이렇게. 제가 이거 방울봉랑. 이것만 제가 지금 두 번째거든요. 그래서 사면 죽고 그러네요. 참 속상합니다. 그리고 산미구엘 사랑초인데요. 다른 데 있다가 지금 일로 옮겨왔어요. 이게 너무 우짜라는 것 같아서요. 그래서 요거를 잘라주면 삽목도 잘 되고 잘 큰다고 하는데요. 전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. 죽을까봐. 그래서 요렇게 그냥 흐느적흐느적 키우다가, 3월쯤 되면 그때 잘라서 삽목하려고요.
지금은 뭐 어떻게 안될것 같고 얘가 또 비슬비슬해서 혹시 흰 가루이병이 이렇게 옮았나 이렇게 봤는데 얘는 깨끗합니다. 얘도 지금 큰 화분에 옮겨져서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준 아이인데 잘 크고 있어요.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씩 흰 가루이병이 옮겼을지 모르니까 한 번씩은 다 뿌려줄게요. 이렇게. 혹시 지금 방제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해주세요. 저는 한달 전에 방제를 했었어요. 비오킬도 뿌려주고 제충국이라고 농약이 있어요. 제충국 뭐 친환경 농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뿌려줬거든요. 근데도 이렇게 병이 발생하네요. 지금 다행히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 번씩 약을 다 쳐주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.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콩분 이렇게 분갈이 한거잘 크고 있어요. 얘네가 이렇게 해주면 안 자랄 줄 알았어요, 솔직히. 근데도 이렇게 많이 자랐고, 심지어 웃자라더라고요. 이렇게 콩분에 심으면 아예 안 자라고 이제 단단해진다고 해서 이제 그렇긴 했는데, 잘 자라기도 하지만, 이게 다른 거몇 개는 폭풍 성장해서 웃자라더라고요. 이렇게 여기도 이제 입장이 점점 벌어지면서 웃자라고 있어요. 이렇게 해도 너무 잘 자라요. 저는 콩분에 이렇게 심은 거를 너무 만족하고 귀엽고, 그러네요. 봄 돼가지고 얘또 폭풍 성장할까요? 아, 너무 귀여워요. 예전에 이거 콩분에다가 분갈이 한거 한번 올렸었는데요. 너무 귀엽죠? 못난인 것 같으면서도 귀엽게. 이렇게 이꼬지, 엄마 옆에 붙어 있던 자구 떼서 이렇게 이꼬지 해줬는데 너무너무 잘 자라요. 귀엽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, 어우, 락스 냄새가 좀 나긴 나네요. 그래서 오늘은 흰 가루이 병이 생겨서, 유튜버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뿌려봤습니다. 건강하게 자라기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고요. 열심히 식물 생활 하겠습니다.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